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62페이지 8번 문제죠. 협의의 문건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보시면 상대방이 문건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X입니다. 아, 그죠? X가 아니라 뭐죠? O죠, 그죠? 어떠시죠? 자, 왜냐하면 단독행위 문건 대리는 무효입니다. 다만 단독행위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면 계약의 문건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추인할 수 있고, 따라서 기억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문건 대리행위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문건 대리행위는 추인하면 문건 대리 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소급효가 인정이 되죠. 디귿번, 문건 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나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또 승계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 문건 대리인에 하는 것도 가능하죠. 1번, 문건 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문건 대리행위 추인과 추인 거절 의사 표시는 문건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오, 문건 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X죠, 그죠? 따라서 틀린 질문은 니음 미음 해가지고 3번입니다. 62페이지요. 9번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시다며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오시면 그냥 한 시간만 찍고 그냥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지. 자, 62페이지 9번이에요. 문건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문건 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입니다.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하려면 다 해야 되고요. 안 하려면 말해야 되겠죠. 따라서 일부에 대한 추인은 무효인데, 다만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 문건 대리 행위를 추인했어요. 추인하게 되면 소급효가 있거든요. 따라서 문건 대리 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니까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X입니다. 추인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문건 대리 시로 소급합니다.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긴다. X가 되겠죠. 3번, 문건 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고 문건 대리인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지 알았 어떤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겠죠. 4번, 문건 대리인의 계약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X죠. 문건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데 선의의 상대방만 처리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문건 대리 행위가 문건 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이게 좀 중요한데. 자, 이런 문제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문건 대리인인데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가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상대방은 문건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하고요. 무권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는데 무권대리인에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요거죠. 자, 무권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병원들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무권대리인이 선의고 무과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몰랐고요. 모르는데 과실이 없더라도 병원 의뢰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이런 거죠. 정의갑에게요, 사기를 쳤어요. 야, 갑이 너한테 땅좀 팔아달래 라고 사기를 치는 바람에 을은 자신이 대리인 줄 알고 병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을은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보시면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뭐 없이요?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무권대리인이 선의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이죠.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그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여기서 추가되는 논리는 뭐죠? 을이 원래는 무권대리인이었는데 갑에서 을로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을이 뭐이기도 하죠? 본인이기도 한 거죠. 이때 을은 자신이 본인이란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뭐 때문에? 금반언의 원칙 때문에 그렇죠. 반대되는 언행이 뭐죠? 금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나요? 맞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입장에서 뭐죠? 무효니까 이거죠. 2번. 병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함으로 유효이다. 지금 을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하더라도 무효임을 뭐 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하니까 병의 등기는 뭐 하겠어요? 유효하겠죠. 3번,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3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 4번,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X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을은 무효임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없으니까요.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정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겠죠. 왜요? 병이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요. 11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답만 보면 될것 같거든요. 3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되죠? 선의이고 무과실. 따라서 알았다면 이행을 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넘기셔가지고 12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주인의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 맞죠.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요.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죠. 본인이 추인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거죠? 병에게 하는 거죠. 따라서 병에게 추인할 수 없다. 병은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입니다. 4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 효과가 갑에게 기속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죠. 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니까.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병이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예요. 자,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을에게 뭐가 필요하죠? 행위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 됩니다. 13번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데요. 일단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거든요. 따라서 1번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X.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인 거죠. 2번 권한을 넘은 기본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뭐라도 있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X가 되고요. 3번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요.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되거든요. 따라서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의 행위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4번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건 아니죠. 뭐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X가 되는 거죠. 5번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었어요. 그럼 뭐로 바뀌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로 바뀌기 때문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가 됩니다. 14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선임했어요. 자, 임의 대리인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죠. 따라서 승낙을 얻어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이때는 선임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는 보존행위니까 대리권만 있다면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본인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복대리인의 행위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 선임하여 그로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4번입니다.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들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들이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된다. X입니다. 만약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관계가 있으면 이 사람은 유권 대리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수권행위를 했는데 요 수권행위가 무효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의 병이 을이 내 대리인이라고 뭐죠?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뭐죠? 대리권 수여에 표시해야 한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권행위가 적법하게 유효해요. 그러면 을에게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으니까 그때는 뭐로 바뀌겠어요? 유권 대리로 바뀌겠죠. 따라서 본인과 표현 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질문은 물론 뭐죠? X가 되겠죠. 5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X입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는 임의 대리도 적용되고 법정 대리도 뭐가 돼요? 적용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이제 15번이 나오죠. 작년도 문제죠.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의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했으나 이렇게 좀 문제가 길고 사례 문제 같으면 옆에다가 메모를 하시는 것이 더 빨라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단 말이죠. 어떤 대리권을 줬죠?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죠.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한 것은 담보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뭐죠? 매매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해요? 넘은 거죠. 그죠? 권한을 넘었고 따라서 만약에 병에게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뭘 줘야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는 뭐냐? 선의이고 무과실이고요. 언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느냐?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 따라서 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할 때 선의 무과실이라면 나중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을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왜요? 을의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리권을 뭐죠? 넘은 거니까요. 2번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경우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 상계하여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그죠? 1번 X죠.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1번은 뭐죠? X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표현들이가 성립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상대방이죠. 그죠? 그죠? 지금 누가 주장한대요? 을이. 을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이 표현들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요? 상대방이 주장해야 되니까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 이 책임은 전적으로 갑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서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 상계하여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는 질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계약 체결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철회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습니까? 악의 상대방도 철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X죠. 만약에 요 매매 계약 자체가 확정적이어서 무효라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표현들이가 성립될 여지는 없는 거죠. 5번 을이 X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감명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가 체결한 경우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죠. 제가 수업할 때 참 많이 강조하죠. 그죠?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야 뭐죠? 무권대리고. 만약에 직거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이거는 타인 소유물의 매매지 뭐가 아닌 거죠? 무권대리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무권대리고 무권대리가 돼야 뭐가 되는 거죠? 표현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감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라는 말은 을이 병한테 팔아먹을 때 어떻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직거처럼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지 아예 뭐가 아니에요? 무권대리가 아니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병이 선임 무과실이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무권대리나 표현대리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본 틀, 개념이 항상 뭐죠? 중요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무효와 취소에 관한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74페이지로 갑니다. 그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가 수업시간 제가 필기해드린 내용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꼼꼼히 꼼꼼히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74페이지 1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자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할 수 있죠. 또 이 정한다는 말은 종류가 강제가 돼요.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고요. 또 내용도 강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은 반드시 어떻게 지켜야 돼요. 따라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요. 위반하면 뭐가 돼요? 무효인 거거든요. 자, 우리가 물권법의 저당권의 객체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부동산과 지상권과 전세권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이고요. 이건 뭐죠?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1번 저당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뭐죠?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라고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것들 2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는 단속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은 맞지만 행위 자체는 뭐죠? 유효하고요. 3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 또 일단은 뭐죠? 유효하죠.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을 뿐입니까? 해지할 수 있을 부분이죠. 4번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의 설정계약 자 지상권은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4번은 뭐죠? 유효하죠. 5번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공유지분을 처분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공유지분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자유롭고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것. 따라서 2, 3, 4, 5번은 다 유효하고요. 무효인 것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차고죠. 자 우리가 차고는 뭐죠?
일단은 유효한 것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게 착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취소라는 것은 유효하긴 한데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죠? 무효가 되는 거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유동적 유효인 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가 아닌 거예요? 무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무효가 아닌 거죠. 2번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사기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 뭐가 아니죠? 무효가 아닌 거죠. 3번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무효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5번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 계약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뭐가 아니죠? 무효가 아닌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조건에 반사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인 것은 뭐죠? 4번만이 답인 거죠. 이것도 뭐 가장 기본적인 거고 결국은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을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인 거죠. 3번이죠.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예요. 이것도 반사회적 범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무효행위 전환의 범위가 적용될 수 없다. 적용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죠. 그런데 만약에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허가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확정적 무효겠죠. 맞네요.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했어요. 그러면 추인하는 것은 가능한데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죠. 새로운 법률행위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되지 않아요? 소급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통정허위표 시기한 매매계약을 하고 요 시점에서 추인을 하면 소급하지 않으니까 추인한 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죠? 효과가 생기는데 문제 지문은 매매한 때부터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과거로 소급된다는 말이니까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도 이중 매매와 똑같은 겁니다. 그죠?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신원칙상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대되는 언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지가 한 매매 계약을 스스로 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는 반대되는 언행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스스로가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도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거든요.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아야 된다는 규정도 뭐죠? 강행법규인데 금반원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다시 말하면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X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추인한 때부터 뭐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데 처음부터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X가 되는 거죠. 완전 말장난이네, 그렇죠? 1번이 답이죠. 2번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된 법률행위 추인도 허용된다. 맞나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증여를 한 사람이 나중에 취소를 하고 또다시 뭐죠? 추인했다면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러면 요 추인은 뭐냐? 무효인 법률행위 뭐죠? 추인인 거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가 없고요. 4번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전합니다. 무효면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짓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첩계약을 했어요. 첩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말은 을이 갑의 첩이 돼주기로 약속했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첩 돼줄 필요가 없는 거고 을이 갑의 첩이 돼주지 않더라도 을은 갑에게 뭘 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4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갑의 첩이 안 듣다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없는 겁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하는 거죠. 5번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이게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다른 법률에 전환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답은 1번이네요. 5번 문제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으므로 기억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고 일반적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4번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7번 또 유효한 게 있죠.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왜요?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니까요. 1번 유동적 무효도 뭐죠? 무효입니다.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넘기셔서 6번이죠. 추인하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습니다.
니은 무권 대리인의 법률행위 본인이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죠. 디귿 번 불법 조건이라는 말은 조건이 반사회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가 없죠. 리얼 번 통정어의 표시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되거든요. 따라서 추인할 수 없는 것은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5죠. 왜냐하면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2번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5죠.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는 취소권이 있고요. 제한능력자에게는 금반으로 원칙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한 행위를 스스로가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3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인 상태라 하더라도 친권자는 여전히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는 민법규정은 누구에겐 적용되지 않아요? 법정대리인에겐 적용되지 않고요. 참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자, 여기서 원인이 소멸됐다는 말은 능력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행한 것은 뭐죠? 이행은 추인이죠. 법정 추인이죠. 따라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 원래 법률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취소는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1번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이 미성년자임 을이 몰랐더라도 병 친권자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3번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부당 이득을 반환하게 되는데 기억나시나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다. 따라서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여기서 이 문제 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제한 능력자는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할 때 전부를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는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한 거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뭐로 보죠? 소비된 것으로 보고요. 건전하게 쓴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뭐로 봅니까? 현존하는 이익으로 본다는 점이죠. 따라서 4번 갑이 그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어요. 건전하게 썼어요. 소비된 것이 아닙니다. 현존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죠? 보호하지 않죠? 절대적 취소입니다. 따라서 만약 을이 선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이 취소했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이죠. 자, 우리가 법정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니죠. 그러면 취소권자는 누구죠? 을이고 상대방은 누굽니까? 갑이죠. 문제에서 갑이 을을 뭐 했어요? 기망했잖아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닌 거죠. 2번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것, 갑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도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닌 거죠.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했어요. 갑이 제공한 것만으로는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닙니다. 4번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누구죠? 취소권자가 이 유보 이의 없이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행했다면 이건 뭐죠? 추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을이 매매 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증여권을 정에게 양도했죠. 그러면 뭐 하겠다는 뜻이죠? 취소하겠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닌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넘기셔가지고 10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있죠. 3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3년은 언제부터 3년이냐면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 3년이고요. 10년은 언제부터 10년이냐면 법률행위를 한 때부터 법률행위 시부터 10년이거든요. 항상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민법에서는 숫자가 나오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숫자 앞에 말이 중요한 거죠. 1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X입니다. 언제부터 3년이죠?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 3년이죠.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X입니다. 언제부터 10년이죠?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먼저 10년이 되는 거죠. 2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X입니다.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4번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가 있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죠? 법정 추인이죠.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뭘 했습니까? 이행을 청구했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추인이 되므로 옳은 것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럼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란 말은 유동적인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유동적 무효와 유동적 유효가 떠오르셔야죠. 그죠? 이 문제를 틀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뭐만 떠오르냐면 유동적 무효만 떠오르는데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뭐도 있어요? 유동적 유효도 있고요. 유동적 유효가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유동적 유효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기업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니은번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는 이제 뭐죠? 확정적 뭐죠? 무효겠죠.
이것 번 상대방의 강박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으면 뭐죠? 유동적 유효니까 하나 나왔네요. 10번 조건부 권리 처분하는 거 물론 뭐죠?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와 관련돼서 뭐가 중요하냐면 정지 조건이죠. 자,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도 뭐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뭐가 없죠? 효과가 없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대표적으로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정지조건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미음번 소유권 유보무효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죠? 갑이 전자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을이 갑이 운영하는 전자대리점에 가가지고 고가의 전축을 월부로 구입했어요. 월부. 카드로 긁은 게 아니라 뭐죠? 월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월부로 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주게 되면 을에게 뭐가 넘어가 버리냐면 소유권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어떤 딜레마가 빠지냐면 을이 월부금을 잘 안 내더라도 갑이 이 전축을 들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누구 거가 됐어요? 을 거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계약을 하냐면 내가 너한테 전축을 인도하지만 아직 너에게는 소유권이 없다. 그 소유권 아직도 나에게 있는 거다. 이런 형태의 계약을 해요. 이게 뭐예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한테 인도를 해주지만 소유권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죠? 나에게 있는 거다. 이런 식의 계약이 뭐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을이 월부금을 제대로 안 주면 아직도 누구 거예요? 갑 거니까 그 전축을 뭐죠? 되돌리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데 미래에 월부금을 완납을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무슨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니까 무슨 무효입니까? 유동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디귿 미음해가지고 5번이 되는 거죠.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은 1번이죠. 취소입니다. 취소. 설명드릴 게 없고 13번입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했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급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다 맞죠. 14번입니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죠? 3년 내 행사에 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작년도 문제죠. 그죠? 좀 문제가 좀 촌스럽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부관에 관한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